내과에서 이렇게 뭐 내과 들어갈 정도 날씨만 좀 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지? 그 정도. 일단 강훈이 먼저 들어가 봐. 저요? 어, 수영 못 하는데요? 아 이게 뭐 하는 게 너 왜 안 해? 얘 뭐 아니 뭐 생긴 것만 멀쩡하고 그러니까 뭐 밥도 못 먹어. 와 진짜. 얘 매력을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도움이 될 거. 저는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어 이거 뭐 카드 찍어야 되는데. 어 됐다. 말해야 돼요. 하나 둘. 부산에서 힘들겠다고 막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아 다 부러워하던데. 예 다 뭐. 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가서 뭐 택배를 어떻게 한다며? 아니 제목이 뭐야? 아 뭐 뭐. 너는 제목도 모르고 왔어? 택배는 몽골몽골 아니야.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야 기본도 그런 건 알고 와야지. 아 제목이 택배는 몽골몽골이야? 어. 근데 다들 성인들이랑 가시니까 힘들겠다고 막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저가 불편하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겪어보시지 않아서 네네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서 몰라 택배는 몽골 아 그걸로 몽골. 했어 택배는, 택배는 몽골 귀엽긴 하네 제목은 이제. 그러면 이제 텍사스 가면 또 바뀌는 거야? 텍사스 쓰면 되는 거야 한번 어, 택배 싸스 택배 싸스 택배 싸스 택배 싸스 와 이 개그 수준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아 그 친구 강훈이가 와? 어. 어 진짜? 걔가 한대? 아니. 아니 근데 그 친구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갈 수 있어. 조심해. 아니 요즘에 되게 괜찮은 친구 아니야? 약간 걔 지금 강훈이 똥 밟았어 지금. 강훈이 똥 밟았어 지금. 일단 있어. 일단 잘해줘. 일단 잘해. 일단 오늘 잘해주고. 오늘 끝나고 저기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데이트. 나와는 다른 말투죠 그대 분명히 잘 웃었어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 질문 그 야 어 야 네, 녀석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야, 어? 네, 안녕하세요. 야, 녀석아! 네, 안녕하세요. 어? 연예인이다. 아니, 녀석아! 그래, 녀석아! 어, 자, 우리 저 소개할게! 강훈아! 인사해. 야, 어디 앉아, 얘? 어디 앉아? 어디? 최대한 잘해도 야, 여기 앉아라. 강훈아, 야, 태어나. 아, 여기 앉아라. 아니다, 너 여기 앉아라. 제가 여기 앉아. 아니, 왜 여기? 왜 그래 앉아라, 여기? 너 메인이야, 여기 앉아. 너 메인이야, 임마. 너 없었으면 우리 어찌 되지도 않아. 우리가 이 친구보다 안 좋은 거는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그것만 좀 잘 보고 해주면 돼. 그러진 않아.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 작은 게 안 보일 뿐이지. 어떻게 안 보이는 거 안 보이잖아, 야, 지금 해가지고. 작은 건 네가 읽어줘야 돼. 눈잡이를 해줘야지. 너 노안 없잖아. 네, 저 안경 써요, 근데. 지금 아, 그런 말이 아닌가요? 안경 써? 네, 저도 안경 써요. 너 가까운 건 잘 보이지, 그래? 아, 가까운 건 잘 보여. 그래. 가까운 써. 가끔 우리 문자 같은 거 왔을 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 네. 아, 그 정도. 네가 확인 좀 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아, 그래? 아, 너 사진 잘 찍니? 아니요, 못 찍는데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사진 별 관계 없어. 네가 뭐 찍었지? 네. 뭐. 사진을 잘 안 찍었어.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온다고. 사진 좀 많이 찍자, 사진.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래? 아 제가 원래 잘 놀라요. 놀랜 줄 알았어. 놀래. 네, 놀래. 오 읽어. 오 뭐야? 왜? 오 막 깜짝이야. 오 뭐지? 뭔데? 야 왜 그래? 아 오 깜짝이야. 아 저거 진짜 미쳤어. 또 미쳤어. 화날 수 있어. 왜 이러죠? 말 같은 건 얘기,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내가. 아, 또, 아, 또, 야. 해야 내가. 아, 아, 야, 저 또 맞았어. 야. 회 시켜 먹을 때 있지. 화이트 와인 좀 같이 먹잖아. 어, 느끼함이 없다. 느끼함이 없다. 화이트 와인 좋아. 혹시 많이 먹는다. 아우나. 예. 리액션이 너무. 그냥 소주가 맛있던데. 고집 있다니까. 자기 생각은 어떻게든 얘기는 하고야 말아. 아우나. 네. 잘하자. 형. 부족한 게 있나요? 형 저 오늘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래서. 야 그거 좀 단어 아니 좀 문장이 아, 좀 그렇다. 아, 진짜, 아유, 아니 형 예능 중독 같아요. 야 맛있어. 이거 뭐야? 드립. 오. 야크 요거트래. 드립 해준대. 대박이다. 아, 그래. 한번 뭐, 제가 마셔볼게요. 사실 두 번 하긴 해. 근데 우리 빼야 돼. 하얀 거 빼야 돼. 강훈이도 이렇게 흔쾌히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박수 쳐줘.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치는 거야. 아니 일단 한다 그랬잖아 지금. 아니, 일단 지도를. 지도를. 야.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내리는 거야? 야. 네 야, 저희가. 징기스칸 국제공항. 여기가 울란바토르 가봐. 울란바토르. 야 이거야. 야 여기 지금 택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데까지 우리. 아 그런가 보네. 이 끝에까지. 와 여기는. 이게 굉장히 멀리 가네. 야, 몽골이 엄청 클 텐데. 몽골 영토가 네. 그 우리나라의 네. 15배 정도. 에? 15배요? 여러분은 이제 출발지인 칭기스칸 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네네. 서쪽 끝에 만년설이 있는 알타이 타왕복드 국립공원까지 8일 동안 2,000km를 가시고 와... 서울에서 부산이 418km. 여러분 어쨌든 그 기간 동안 7개의 택배를 배달하시면 되고 아... 각 택배에는 배송 예정일이 있어요. 아... 예정일만 지켜주시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자유롭게 아... 쓰시면 돼요. 택배가 어느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게 있구나. 네네. 아... 야 맞아. 야, 몽골은 그리고 나침판 가지고 그냥 돌아다닌다며. 아 그래? 아이 그럼. 구글맵 이런 거 안 돼? 아 있겠냐. 야 인터넷 잘 안 된대 몽골. 어 그래? 아예 서비스 없음이 되는 지역이 중간 중간이. 아 진짜요? 있겠지. 왜왜왜 왜? 아 진짜요? 있겠지. 왜왜왜 왜? 왜왜왜 네? 아니 그냥 엄마 아빠한테 연락 못 하니까. 야 엄마 아빠한테 연락 못 하니까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그래도. 아 엄마 아빠한테 연락 못 하는 거 걱정하는 거야? 야, 얘 자식들한테 연락을 못해. 야, 엄마 아빠. 야, 여기가 엄마 아빠야 나 여기가. 그렇죠. 제가 물갈이가 좀 심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경험상 음식이 난 안 맞았거든. 생각보다 조금 기름도 많이 있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생각은 해보긴 해. 고추장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사실 웬만하면 다 발라 먹으면 웬만하면 그지. 어떠니 너 음식 개인적으로? 어 저도 잘 못 먹어가지고. 그래? 막 향 세고 이런 거 잘 못 먹어? 예, 예 그냥 못 먹어요. 야
물갈이도 한 물갈이도 한 듯이. 아, 얘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얘. 진짜 얘 우리가 다 뒤치다꺼리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 걱정인데. 막 쓰러져 있어가지고 계속 막 손 따주고 발 따주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아가 매번 게른가 거기서 자는 게 아니고 숙소도 있구나 중간에. 숙소도 다양하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 그럼 다 나는 그래. 나는 애초에 포기했었어. 뭐. 아니 이렇게 가면 계속 텐트에서 자야 되나 보다 이러고 포기했다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사실. 다행이네 숙소. 안 씻을 생각도 했거든 사실은. 씻을 수가 있어? 게르 이런데? 아니 거기 보면은 야 게르에 씻을 수 있어? 냇가 있잖아. 냇가? 아 냇가에서 씻어? 냇가에서 씻는 거야? 그럼 뭐 이제 등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뭐 냇가에서 이렇게 뭐 냇가 들어갈 정도 날씨만 좀 되면 좋겠다 야 그러면 그지? 그 정도. 일단 강훈이 먼저 들어가 봐. 저요? 수영 못 하는데요? 아 이게 뭐 하는 게 너 왜 안 했어? 얘 뭐 아니 뭐 생긴 것만 멀쩡하고 뭐 밥도 못 먹어. 아 진짜 얘 매력을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도움이 될 거라는 저는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도움으로 온 건 아니다 그냥 어울려서 좋은 형들이 저를 지켜주겠다. 야 이거 진작에 하나 왔네. 물을 싫어하는 거야? 아니 매력이 두 명 조끼가 있으면 할 수 있어. 두 명 조끼가 있어. 이거 웃긴다. 물건 전달할 때 왼손으로 하면 안 된대. 어? 왼손잡이 있냐? 강훈이 왼손잡이? 네, 저 왼손잡이. 참 공교롭다, 참 공교롭다, 아주 쓸모가 없구만. 야, 물건도 우리가 전달할게. 와, 왼손잡이야? 네, 왼손잡이. 아, 왼손잡이야? 네, 왼손 왼발. 왼손 왼발이야? 네. 대박이다. 참 공교롭다, 그러면 진짜 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네. 어, 사람 지목할 때 주의할 게 있대. 그러네. 이건 진짜 중요하다. 아~ 때로 유명민들이 도살할 가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아, 너 조심해라. 이게 왜냐면 우리가 맞아. 친한 사람들끼리 이걸 나도 이거 많이 하고.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 이렇게? 예의 쓰셨네. 야, 너는, 이건 괜찮아? 너 자식아, 너 엄마. 말을 진짜 웃기는 놈이네. 너. 이 웃기는 놈이네 이거. 이게 진짜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하자. 야, 너 나와 이렇게. 이영민은 쓸데없는 놈이 될 것 같아 이거. 아니. 피파람 불면 안 된대. 어? 피파람 불지 않니? 전 좀 습관적으로 일부러 맞췄네. 일부러 맞췄어. 습관적으로 본다니. 아 일부러 맞췄구만. 아, 나 휘파람 습관인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니 연예인 중에 왼손잡이 휘파람 잘 부르는 이거 찾았네. 노래 흥얼거리는 걸 좀 휘파람으로 부는 걸 좋아해. 네. 태현이 형이 뭐야 뺑기야? 수작 부리는 거 같은데? 훔치는 게 힘들어. 증거가 있어. 이거는 낭비야.
근데 여기 오자마자 콧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콧물이. 왜 그러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근데 아이고, 뭐가 튀었네.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와, 어떻게? 오, 야야야야. 적은 것 같아요. 저기 성 저기 노란 거. 저희 용돈 지갑 형님들 이렇게 이거보다 더 커야 되나? 어, 2X 라지까지 있네. 이거 까봐도 되나? Excuse me. 오픈 사이즈 체크. 아, no. 오픈해서 체크하면 안 된다는데. 아, 이걸 뭐 사야 될지 모르겠네. 저거 너무 여섯 개 딱 있는데. 딱 여섯 개 있긴 한데. 이게 뭐지 근데? 뭘 원하는 거지? 아, 이게 딱 여섯 개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형들한테 하기에는 형님 나이도 있으신데, 형님들. 네, 샀습니다. 형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당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초코파이. 어, 이거 환경을 위해서. 유명한 건가? 32%면 좀 과한 거 아닌가? 32%. 아, 이게 코코아. 아, 코코아 써있네 여기. 여섯 개. 아니, 원래 종합검진을 받고 가려고 했는데 종합검진에서 만약에 용종이 발견해서 그 용종을 떼면은 비행기를 2주 동안 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종합검진도 미루고 왔어. 아, 용종 안 떼면 되지 하는데 대장내시경은 용종을 떼지 않으면 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용종이 발견 안 되는 거가 가장 좋겠지만은. 아니, 근데 몸무게가 의외로 좀 많이 나가요. 어디에 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통뼈도 아니에요. 완전 말랐어요. 엄청 말랐어요. 근데 손은 좀 남자답어요. 빗질고요. 이것도 챙겼어. 아, 이거 가방. 비행기만, 아니, 물티슈랑 이거 챙겨오라고 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오실 것 같아서.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는 책, 여기 와서 읽을 책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려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한국물. 아, 이거 비싼 물 샀어요. 안 팔아. 그 싼 물이 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앱병 샀어요. 2,200원이에요 앱병. 아, 그거 죽을 뻔했네. 아, 근데 물맛은 좋다. 물맛은 좋다. 바이승 전승탑이라는 곳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러시아와랑 몽골이 아무튼 뭐 기념하고자 만든 탑이라고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여기 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이쁘잖아요. 액자같이.
형님 반갑습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아 먼저 와가지고 언제 왔어? 어제 왔어. 아우라 진짜 몰랐어. 아 진짜요? 거짓말 쳤어요. 나 얘 스케줄 듣고 있길래 야 저 사람은 되게 잘생겼다 이랬는데 오이씨 몽골이야. 몽골이야. 아 이게 몽골이네. 야 일단 차가 별로 없잖아. 그리고 날씨가 일단 너무 만족스럽다. 난 날씨 그치? 너무 좋다 날씨. 오 야 형 이쪽으로. 어 그래 이 녀석아. 형 뭐 제가 어 형 이쪽에 턱이 있어가지고 어. 이쪽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다고? 여기 여기 턱이 아, 있어. 야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어 형 이쪽에 턱이 있어가지고 어. 턱은 뭐 나는 괜찮은데 턱은. 야 돌아 절로 나와 얘들아. 아 몽골. 야 주차장은 진짜 넓네. 야, 흔히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왜? 아니 저 여기까지는 야. 가이드 할 수 있어요. 너 약간 가이드 느낌이다 진짜. 네, 형님. 아, 아니야. 아 저. 아니 야 괜찮아. 야 이런 거 들어줘야 될 라인 아니야 아직. 보내는 거야. 근데 꽃을 보내면서 메시지도 있겠지. 아 이거 꽃을 사라는 거야? 저기 꽃 팔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어? 거 저기 공항 안에 아, 공항 안에 있었던 거 같은데? 효율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꽃을 사는데 막 우르르 갈 필요는 또 없어. 일단 저 허여물건 안에 제 데리고 가. 제가 허여물건 아 허여물건 이 지역을 그래도 여기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 차 저 꽃이 근데 어떤 식으로 파는지 여기는 그지? 아까 공항에 어떤 애가 여자애가 제가 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건가 봐. 아 이것저것 이제 그럼 제가 원래 한국인 제가 어제 뭘 샀습니다. 뭐냐? 그것도. 이게 뭔데 그건? 아 제가 이제 총무를 하실 분은 지갑을 샀는데 제 건가요? 아 너가 야,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린다. 야 너가 총무해. 이거는 제가 형들 선물로. 그 뭐야? 모자야? 아이 야 모자 그냥. 아이 야 모자 그냥. 아 이거 펴봐 뭐라도 좀. 그러니까 세 분은 야, 좀 이거 부었다고 뭐. 좀 하자. 뭐 애들 돈 좀 사온 걸 줬잖아. 아 이게 근데 내가 골라. 야 나는 이거야 이거. 이거 누구 거?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야 돈 준다. 이거 몽골이 화폐가 어떻게 되나? 이게 저 투구리. 야 너 조심해라. 이걸 좀 나눌까요? 아니 뭘 나눠? 너 그리고 돈 이렇게 앞에 보이는 데다 놔. 알았지? 뒤쪽에 아, 네. 어디 두고 그러지 말고. 아, 네네. 혹시 모르니까. 이게 소매치기 당하면 한 번에 다 잃으니까. 야 어떤 소매치기가 카메라 이렇게 많은데 여기 와서 하냐. 야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 아, 이게 딱 앞에 보이는데 이런 데다 넣어. 그러면 소매치기가 더 잘 훔쳐갈 것 같은데. 아니지. 너 누나 근데 앞쪽이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뭐야. 야, 이거를 좀 어떻게 접든가 해야지. 아. 이렇게 해서 넣어야지. 야, 이렇게 딱 해서 아, 네. 지퍼 잠그고. 아, 나 얘 큰일 났네. 강훈이, 야, 괜찮겠어? 아니, 기가 막힌 놈이 왔네, 아주. 야, 그러면 일단 저 이거 꽃은 그냥 그, 아우 더워. 아유, 더운 걸 사가지고. 아, 일단 거들게요. 더워. 나중에 추울 때 줘. 아우, 나중에 추울 때. 밤에. 서쪽으로 가면 추워진다고 해서. 서쪽 가면 더 서쪽, 네, 서쪽 가면 추워진다고 해서 추울 때도 때. 추울 때. 딱 사느라고. 네. 야 이건 어떻게 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갖다 때려 타야지 뭐. 근데 이거 여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안 열. 이렇게 여기 밀. 어 잠깐만. 밀. 어 잠깐만. 이렇게 밀고